26번 볼게요. 자, 요거는 지금 매시간 필요한 공기량과 A값을 구해요. 그죠? 공기량을 구해요. 근데 공기량을 구하려고 하면은 A는 MA0가 되겠죠? 그죠? 공기비 곱하기 이론 공기량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공기비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뭐가 나와 있냐면 배기가스 분석치가 나왔죠? 그럼 요거를 통해서 우리 첫 번째 공기비 값을 배기가스 분석치 공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요 식으로 우리 공기비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각각의 연료의 중량비가 나와 있죠? 그걸로 우리 또뭘 구할 수 있겠어요? A0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A0 값은 이론 산소량 나누기 0.1로 해서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필요한 공기량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공기비부터 구해 봅시다. 지금 봤더니 질소 나와 있어요. 84. 그다음에 84 빼기 3.76. 그다음에 산소는요? 3.5. 일산화탄소는 없죠. 그럼 없으면은 생략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기비 계산했더니 얼마 나와요? 1.185 나오네요. 공기비는 구했고, 그다음에 우리 이론 공기량 구해볼게요. 자, 단위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공기니까 기체니까 큐빅미터. 그리고 연료는 지금 질량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으로 구해볼게요. 자, 그럼 이론 산소량은 1.867 탄소 플러스 5.6H 빼기 8분의 5 플러스 0.7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0.7S. 자, 그러면은 1.867에 탄소 얼마 들어있어요? 86% 들어있으니까 곱하기 0.86. 그다음에 수소가 14%니까 곱하기 0.14. 나머지는 없으니까 삭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와요? A0 값이, 이론 산소량 나누기 0.1에서 A0 값을 계산을 했더니 11.379 나오네요. 단위는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 그러면 여기다 이제 한번 넣어 봅시다. 세 번째. 필요 공기량은 MA0예요. 근데 공기비가 얼마? 1.185. 그 다음에 이론 공기량이 11.379. 단위는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 자, 근데 요 연료가 얼마 있대요? 매 시간 30km를 연소를 시킨대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값이 큐빅미터 퍼 아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위 환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매 시간 30km의 연료를 공급을 하니까 킬로그램 없어지고 큐빅미터 퍼 아워로 계산이 되네요. 자, 그래서 얼마? 404.789, 786.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제일 비슷한 게 4번이죠. 그래서 4번 정답. 27번 볼게요. 기체 연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기체 연료는 완전 연소에 가까운 애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연료로서 굉장히 좋다 그랬죠. 그래서 그 기체가 저발열량이라도 워낙 연소 효율이 좋다 보니까 그걸로도 고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연소율이 높고 검댕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많은 과잉 공기가 소비된다. 요게 틀렸죠? 연소가 잘 될수록 과잉 공기량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고체가 가장 많이 공기, 과잉 공기가 가장 크고요. 과잉 공기량이. 그 다음이 액체, 그 다음이 기체거든요. 그래서 연소율 높은 거 맞고, 검댕 안 발생하는 건 맞는데, 과잉 공기 소모가 다른 연료보다는 적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28번, 과잉 공기가 지나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공기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일단. 연소실 온도 내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열 손실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온도 내려가니까 저온이 돼서 저온 부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소가 공기가 많으니까 이 삭스나 낙스 같은 가스, 배기가스가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죠? 요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온도 저하, 연소실 온도 저하 맞고요. 그다음 배기가스의 열소실 증가 맞고요. 그다음 3번 배기가스의 온도가 높아지고 매연이 증가한다. 매연 증가 안 하죠? 그리고 온도 낮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네, 29번 볼게요. 저온 부식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저온 부식 방금 공기가 많아지면 온도가 내려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온도가 너무 낮아져서 부식이 일어나는 게 저온 부식이에요. 온도가 얼마만큼 낮아지냐? 우리 SO3 황산에 보면은 이슬점이 150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보다 이슬점보다 온도가 더 내려가면은 이슬이 맺혀요. 그러니까 수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배기가스 중에 삭스나 낙스 같은 애들이 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얘는 황산되고 얘는 질산되죠. 그래서 황산, 질산 셋 둘 다 엄청 강한 산들이기 때문에 산성이 강하다 보니까 부식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왜 생겼어요? 온도가 150도 이슬점 혹은 산도점보다 낮아져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저온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온부식의 원인은 온도 낮아져서고 저온부식의 대책은 온도를 안 떨어뜨리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1번 보니까 온도를 네, 이슬점 산도점보다 높게 유지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공기 예열된 공기를 사용하고 보온을 시키면 온도 안 떨어뜨리니까 2번도 맞죠. 그 다음 3번 저온부식이 일어날 수 있는 금속 표면은 네, 산성에 강하게 강한 재질로 피복을 시키면 부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대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4번 150이라 그랬죠. 250 아니고 그래서 250 아니고 150 이하의 전열면에 응축하는 황산 질산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됐네요.